치즈 향 맞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높은 또 고마움을 주고 있고요. 제주도의 한 고기 전문점. 진공 포장된 고기들이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20여일 동안 물속에서 숙성을 한 후 다시 냉장고에서 10여일을 건조시키는 교차 숙성 방식인데요. 민규 씨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숙성법입니다. 요 앞다리살은 지금 건조 숙성 15일째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앞다리살이거든요. 대충 육안으로 보셔도 지금 겉에 마른 정도가 보이지 않나요? 건조된 겉부분을 30% 정도 떼어낼 정도가 되면 가장 맛있어진 시기. 퍽퍽한 앞다리살도 이렇게 숙성 과정을 거치면 삼겹살이나 목살만큼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딱 먹었을 때 씹는 맛도 있고 씹으면서 나오는 그 풍미가 있거든요. 돼지고기 숙성에 뛰어든 지 3년. 제대로 된 맛을 찾아내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지금 앞다리살이에요. 3년이요? 예, 예. 저는 제가 이것도 먹어봤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한 3일 동안 화장실만 계속 화장실에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요 숙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앞다리살이 지금 잘 숙성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치십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로요? 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숙성에 제대로 빠져있는 사장님. 직원들은 가장 냉정한 시식단입니다. 이거 오늘 한번 맛보고 이상 있는 거 얘기해줘야 돼. 오늘은 숙성 기간을 조금 늘린 고기를 맛보기로 하는데요. 굽는 시간도 분초 단위로 체크합니다. 그래도 못 믿어온지 어느 정도 미열 가지고선 속에 육즙을 가두면서 익히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이게 12일, 15일인데 잔소리를 양념으로 얹어 직원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다 같이 맛을 음미합니다. 어땠고? 너 이거 기름 쪽이 어때? 맛이? 일단은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식감하고 냄새만 머릿속으로 생각해. 찰나지만 가장 긴장되는 순간. 어때? 차이다? 훨씬 부드럽고. 부드러워? 네, 부드럽고. 그러니까 기름 맛에서 비린내가 나왔나? 비린내는 안 나지? 그럼 이 옆에 걸 이제 먹어봐봐.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 궁극의 맛을 찾아가는 여정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물릴만도 하건만 민규 씨의 열정은 아직도 차고 넘치는 듯 보입니다. 제가 처음 숙성하고 나서 그래도 실패해서 버린 고기가 한 2톤 정도 될 거예요. 2톤? 예. 뭐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몇천만 원 되겠죠. 오랜 투자와 노력이 아깝지 않을 만큼 이젠 숙성 고기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일반 사람들도 그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삼겹살을 즐겨 먹던 손님들에게 숙성된 앞다리살 구이를 권해봤습니다. 목살이나 삼겹살에 비해서 어떠세요? 목살보다 더 맛있어요. 돼지를 소고기처럼 먹는 느낌이에요. 소고기. 구이는 삼겹살이나 목살이라는 고정관념이 사그러드는 순간입니다. 바꾸면 뭐 여러 가지의 돼지고기 맛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돼지고기로 전혀 다른 맛을 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숙성의 묘미가 아닐까요? 삼겹살에 치중되는 문화를 바꾸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 앞다리가 숙성이 잘 돼서 구이용으로 했을 때도 뭐 삼겹살이나 목살처럼 그런 감동적인 맛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늦은 밤,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도 모두 퇴근한 식당에서 민규 씨는 오늘도 홀로 주방부를 다시 밝힙니다. 앞다리살에 이어 요즘은 뼈 등심 숙성에 도전 중입니다. 뼈 등심은 주로 돈까츠에 사용되는 부위지만 숙성을 잘해서 구워보면 어떨까 싶어. 체다치즈? 뭐 그런 치즈 향 맞는 것 같아요. 날짜별로 숙성 상태와 두께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원하는 날짜보다 지금 좀 짧게 해서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다행히 이제 써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맛이 틀린 거를 지금 찾아냈거든요.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도 다양한 맛을 품고 있다는 걸 민규 씨도 숙성을 하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이유죠. 예,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민규 씨에게 돼지는 삶에 영감을 주는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돼지가 삶에 희망도 줄 수 있을까요? 돼지의 장기 세포나 조직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 기술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크기도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돼지는 다른 동물보다 이제 사람이랑 또 해부학적 장기 구조가 많이 비슷해서 이종장기 원료 동물로 고려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론상 현재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돼지의 장기는 각막에서부터 심장까지 다양한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종장기 기술은 각막과 췌도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임상실험이 가능한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해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돼지는 어쩌면 또 한 번 인간을 위해 위대한 역할을 해낼지도 모릅니다. 돼지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귀하게 전혀 여기지를 않는데 사실은 돼지가 굉장히 사람한테 장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돼지는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한 은인이자 친구였습니다. 말없이 늘 우리 곁을 지켜왔죠. 2019년, 가끔은 그런 돼지에게 마음속 인사 한마디쯤 건네야 하지 않을까요?